여러 마리의 쥐들이 서로 꼬리가 엉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골절과 배고픔으로 죽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. 이 현상은 바로 레트킹. 가장 오래된 기록은 1564년도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발견되었으며 일반적인 쥐뿐만이 아니라 다람쥐 등 다른 설치류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. 학자들은 털이나 피, 진흙, 수액 등 점성물질로 인해 꼬리가 서로 들러붙었을 거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했고 이 현상이 발견되면 질병이나 재앙 등이 찾아올 거라는 매우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고 합니다.